배우 윤균상은 모델일을 잠시 했다가 제대 후 뒤늦게 뮤지컬학과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신체 사이즈는 키 191로 굉장히 크다. 체중은 학창시절에 100kg가 훌쩍 넘었던 적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성공 후 유지를 잘하고 있다. 윤균상의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알아보자. 윤균상은 고등학교 때 체중이 100kg가 훌쩍 넘었고 수능시험 이후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했다고 한다. 다이어트를 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는 개구쟁이였는데 살이 찌니 점점 소심해지고 낯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당시 거의 안 먹고 운동만 해서 4개월 동안에 36kg를 뺐는데 나중에는 너무 안 먹다 보니 거식증까지 왔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으면 바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당시에 제가 지식이 없이 살을 뺐었고 가진 거는 그냥 젊은 날의 패기뿐이어서 무식하게 다이어트를 했다며 안 먹고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는 외모와 몸매에 대한 컴플렉스, 스트레스 등으로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신체적인 합병증 및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 피하는 게 좋다. 윤균상은 먹을 때도 정말 복스럽게 잘 먹는 편이다. 과거에 살찌기도 했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며 항상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평소 꾸준한 운동과 저칼로리 음식 섭취를 통해 자기 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과거 SNS에 운동을 한 후의 모습과 함께 땀복 선물 고맙다. 육수 빼는 중. 이 짐승에게 술을 주지 마시오. 라는 글을 남겼다. 윤균상은 술을 워낙 좋아하며 박나래의 나랫바 단골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다이어트 모드에 들어가면 금주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균상은 다이어트 비법으로 계단 오르기를 꼽았다. 계단을 타게 된 이유는 계단 말곤 보이는 것이 없고 이어폰까지 꽂으면 들리는 것도 없다며 다른 유혹도 없고 걸어 올라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아무 생각도 없고 잡념도 사라져서 좋다. 라고 밝혔다. 10층 높이의 계단을 여러 번 오르내리고 반복하며 매일 한다고 한다. 한혜진은 계단 운동을 하는 윤균상을 칭찬하며 계단 운동을 극찬했다. 계단은 등산과 똑같은 효과이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실제로 계단 운동은 걷기 운동보다 약 2배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기능 강화, 근육량 증가, 혈액순환 기능 증진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공짜다. 만약 실내에서 하고 싶다면 스테퍼나 스텝밀 머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스텝밀 머신은 아이유도 즐겨했던 운동 종류 중 하나이다. 다만 계단을 내려올 때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다. 윤균상은 남다른 동물 사랑을 보인다. 흉집사로 쿵이, 몽이, 똠이라는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오늘의 부수기. 이제 진짜 계단 열심히 걸어야겠다.